1세트 대결입니다. 1세트는 대병호 선수 1승을 보라 첫 번째 도와줘요 우정호 선수 추격하는데 네. 최근에 저그전에 1승이 차지하고는 우정호 선수가 2연승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오영종 선수예요. 뭐 실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세까지 좋기 때문에 뭐 거의 말릴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또 평가받는 것이 우정호 네. 선수의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3승 무패 그리고 프로토스전도 7승 3패로 성적이 아주 좋아요. 네 그렇죠. 우정호 선수의 이 프로토스전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박세정과 허영무 선수 각 팀 대표는 에이스급 선수를 격파하면서 2연승 몰아치고 있어요. 네 아주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2009년 네. 공시전 전적만 봐도 7승 1패 무려 87% 거의 90% 그렇죠. 가까운 지금 승률을 우정호 선수가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분도 그렇고 기세도 그렇고 확실히 자신감도 그렇고 우정호 선수가 지금의 오영종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네 반대로 오영종 선수의 최근 페이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 10경기만 살펴봐도 2승 8패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확실히 좀 그 좋지 않은 이런 그 성적을 지금 오영종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2승 8패. 뭐 진영화 선수에게 최근에 이제 프로토스전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2승 8패인데 프로토스전 성적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4승 6패. 전체적으로 승률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마저도 만약에 네. 없게 되면은 우정호 선수를 상대로 고전하다가 패배하는 이런 그 결과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천성일 때 오영종 선수 정말 이 다크템블러 잘 활용해주면서 상대방을 완벽히 격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개인 리그뿐만 아니라 프로리그에서도 가장 높은 곳까지 네. 올라가봤던 오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얼마 안 가치가 됐어요.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2승 2패거든요. 최근 2연패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죠. 이런 분위기는 네. 아닙니다. 오영준 선수가 네, 충분히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영준 선수에게 충분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연패를 빨리 오영준 선수가 끊어주고 네. 네,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시즌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태준과 차명원 선수까지 잡는 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진영화 선수에게 최근에 패배를 했죠. 매치 포인트에서요. 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연패의 기록을 지금 깰 수 있을지. 프로토스전 성적이 괜찮던 오영종 선수가 지금 최근 10점만 살펴봤을 때 36패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자, 오늘 경기에서 과연 우정호 선수 잡아주게 될지. 공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2세트 경기에서 우정호를 잡아줘야 돼요.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또 테란 대 테란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네.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하기 부담스럽다면 1, 2세트에서 뭔가 한 세트 정도 는 따내야지만 3대 0으로 셧아웃 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선수를 이기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번 시즌 성적이 뭐 3승 무패에 프로토스전 1승 무패 지금 현재 최근에 프로토스전 2009년만 떼놓고 생각을 했을 때 7승 1패의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정호 선수를 상대로도 오영종 선수가 굉장히 고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0910 시즌에 세 번 다 승리해요. 네. 네. 출전률이 많지는 않지만 배병호 선수 마찬가지로 출전률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면은 나오는 족족 다 승리를 쓸어담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상대는 콤보네이스의 오영종 선수인데 최근에 우정호 선수의 프로토스전 페이스 상당히 좋거든요. 8경기 떼어놓고 봤을 때 7승 1패입니다. 어떻게든 오영종 나가야 돼요. 네. 매치포인트에서 한 경기 패배한 프로토스전이 있는데 바로 진영호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멀티도 빨리하고 오영종 선수가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템플러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진영호 선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피해 본 것만 오영종 선수가 어느 정도 가다듬고 수정해서 보완해서 나왔다라면 분명히 우정호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경기 이겼으면 프로리그 3승 1패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영종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였어요. 예, 되게 아쉬운 경기였다라면 오늘 우정호 선수 상대로 오영종 선수가 그런 우정호 선수 연승을 꺾어줄 수 네. 있는 그런 오영종 선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승계는 우정호 선수 세 번째 경기 민상기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대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승이 절실합니다. 서준 선수도 오늘 경기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무너져서 안 됩니다. 특히 패배를 할지라도 0대서 완패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능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뭐 3세트에 출격하는 민찬기 선수가 이영호를 잡을 가능성이 완전히 0%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오영종 선수가 우정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줌으로써 서준 선수도 출전 기회를 얻고 민찬기 선수도 자신감을 얻는 그렇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네, 오영종과 민찬기 선수가 1승씩을 더해서 2승을 만들어주면은 서준 선수의 마무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준 네.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마무리 치면서 처음 나왔지만은
3-1로 경기를 끝내버린 이런 상황까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오영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정호 오영종 선수의 싸움이 2세트 경기 매치포인트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오영종 선수의 1승을 따내고 1대 스코어를 만들어주게 될지 네. 아니 우정호 선수의 1승 추가해서 2대0 앞선 분위기로 몰고 갈지 경기 중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 자 시작선에 나왔거든요.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 먼저 보이는 진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정우 선수의 진영이에요. 한시. 우정우 선수는 한시에 위치해 있고요. KT 롤스터의 프로토스 3전 3승을 달리고 있는 우정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는 오영종 선수예요. 오영종 선수는 7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영종 선수 하태준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다크 템플러, 엇갈린 다크 템플러를 쓰면서 승리를 따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게 될지. 자, 사신! 바로 오영종 아닙니까? 네. 뭐, 민창기 선수가 점프 팩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은 1대1 스코어, 그리고 0대2의 스코어에서 자신의 경기가 온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아, 자신의 경기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경기력들이 여기서 바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상을 듣고 공군의 에이스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 달려있어요. 네, 이 스포츠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아, 봐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가봐야지만 어느 팀이 승리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오영종 선수, 우정우 선수의 싸움. 최근에 우정우 선수는 이 단장에서 저그를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고, 그 전에 프로토스까지 완벽하게 격파를 했어요. 네, 단장의 능선에서 세 번 출격을 해가지고 모두 이겼죠. 저그 두 번, 프로토스 한 번. 네. 예, 그런데 이제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예 성적이 없는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정우 선수가 이 맵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오영종 선수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오영종 선수는 최근에 진영화 선수와 매치 포인트에서 경기를 해서 한번 패배한 바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약점들을 이 우정우 선수가 좀 적극 공략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게스 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됐고요. 네. 여기 약간 늦어요. 네, 게스를 먼저 올리고 있는 우정우 선수고 이쪽 게이트입니다. 자, 오늘 1세트 경기 박병호 선수, 배병호 선수가 패배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일단 풀업을 더 찍고 가는 오영정 선수네요. 일단 먼트를 이후에도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오영정 선수가 밟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안 나온 전략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안 나온 전략은 아니지만 다크아카는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면서 템플러를 잡아주는 이런 운영들을 이런 전술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정호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도 우정호 선수가 그런 최근 들어 그런 보여지는 전술들이 나쁘지 않다,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런 마법 유닛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크아카를 가지고 상대방의 뭉쳐있는 뮤탈스크를 한꺼번에 속가내는 이런 식의 플레이까지 깔끔하게 최근에 네. 또 저그를 상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상대로도 그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이템플러가 몇 기가 있든 간에 다크아칸이 피드백으로 그냥 하이템플러 한두 기 정도 동시에 이제 순식간에 두 기 정도 날려버리고 전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까지 오영종 선수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정우 선수 전제가 또 기가 막혀요. 네. 빈틈을 잘 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풀업으로 아주 끝까지 살리면서 드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살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운영 자체가 참 좋죠. 견제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방 싸움을 할 때의 어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견제와 동시에 이제 그 아래쪽에서 지상군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그와 동시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멀티를 따라가는 확장 능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정호 선수의 플레이가 요즘 가장 또 좋은 그런 축에 들기 때문에 네. 오영종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돌아가요? 그렇죠. 코어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정호 선수가 아돈을 먼저 올립니다. 네, 오영종 선수가 약간 가스를 늦게 채취하면서 미네랄에 최대한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그럼 빠른 먼트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빠른 먼트 했다가는 이 다크템플러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히려 전략은 우정호 선수가 거는데요. 예, 우정호 선수가 일단 다크템플러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이라든가 혹은 멀티를 빨리 했을 경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다크템플러는 한번 통하기 시작하면 계속 통하거든요. 네. 예. 자, 템플러 어카이도 빠르게 올리면 우정호 선수 로보티스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지금 빨야 야 이거 그냥 멀티면 난리 납니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원게이트 로보틱스 아 원게이트 아~ 멀티 로보틱스 원게이트 멀티 로보틱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두 개 이런 네. 수순인데 이러면은 다크템플러가 통하죠. 앞마당은 그렇죠. 못 지키는 상황입니다. 다크템플러가 그리고 원게이트 상태에서 다크템플러 한두 개 정도 띄워가지고 상대방 가둬놓고 그다음에 자신은 앞마당 그다음에 하이템플러 수비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게이트웨이 두 개에서 다크템플러가 계속 2, 4, 6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활용이 돼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게이트 하나 더 먼저 올렸어요. 예. 3게이트 설마 예. 아, 난리 그럼, 이거 유닛으로 아, 막겠다라는 생각이면 네. 정말 난리 나거든요. 지금 당장 유닛으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로보틱스 올려주길 바라고 있고 노멀한 빌드를 타기를 바래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자 다크템플러 찍혔습니다. 아, 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우정호 선수는 이후에 템플러까지 보유하면서 충분히 네. 수비까지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오용정 선수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맞다트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포지까지 올려서 입구 쪽에다가 파일런도 앞마당 쪽에다가 따왔어요. 파일런도 건설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다크템플러 한 4기까지 찍어가지고 상대방을 진짜 난리 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봇 있어요. 수비 타이밍이 안 나오죠 이거는. 예. 다크템플러 보면은 아 이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드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닛으로 아무리 입구를 막아도 지금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로보틱스 타이밍이 느리기 때문에 네. 야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갑니다. 자 우정호 선수 다크템플러 지금 가고 있고 앞마다 돌리고 있습니다만 뭐 봐야지 막죠. 예, 상대방이 이제 드라군 위주로 옵저버 드라군 체제를 선택을 했다면은 아 모르겠는데 이거 상대를 썰기 시작했어요. 네. 오용정 선수가 아 이거는 진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다크템플러만 딱 배제했거든요. 다크템플러만 네. 딱 배제했는데 이렇게 전략의 어떤 그 활용 측면에서 우정호 선수가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지금 좋은 게요. 지지. 끝났습니다. 아 다크템플러만 배제를 했습니다. 네. 우정호 선수가 들고 나온 다크템플러였어요. 네. 야 이게 마지막에도 다크템플러 두 개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돌려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멀리 돌려서 보내고 본진 아니 그걸 본 순간 오용정 지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전략을 쓰더라도 우정호 선수는 생각하며 상대방의 그렇죠. 플레이를 예측하며 쓴다는 거죠. 네. 같은 스타일로 경례펼친 선수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나와서 전략을 쓰는 선수도 우정호 선수예요. 그냥 툭치니 하고 쓰러진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다크템플러 두 기가 나왔다면은 그것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가장 짧은 거리로 뛰어가기 마련인데 네. 그 다크템플러마저도 양쪽으로 나눠서 한 기는 가장 짧은 거리 그리고 한 기는 좀 돌아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전략의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측면 우정호 선수 세레머니 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경기가 너무 짧게 끝났어요. 아 뭘 좀 해야 보기 전에 경기 끝나버렸어요. 원샷 원킬로 바로 그냥 오영준 선수 끝내버렸어요. 네 그걸 완전히 올인이 아니라 다크템플러로 피해주면서 멀티 하면서 템플러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고 있었었는데 네. 워낙 전략이 엇갈렸기 때문에 다크템플러 그렇죠. 두 개의 경기가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2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공군 에이스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1세트와 2세트 박태민과 오영동 선수가 지금 승부를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찬기 선수의 1승을 해야지만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영우와 민찬기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